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댓글에 세트포인트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서 세트포인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책이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뭐 정책이, 세트포인트 이런 용어들은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트포인트는 주로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몸이 기억하는 체중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몸이 목표로 하는 체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데 하나씩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몸이 기억하는 체중이 있다라는 세트 포인트는 우리가 특정한 체중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몸이 그 체중을 나의 세트 포인트,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체중이라고 기억을 해서 체중을 높이거나 내렸을 때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80kg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몸이, 아, 내 몸은 80kg이 맞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그게 세트 포인트로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서 70kg이 된다고 하더라도 몸이 기억하는 체중은 80kg이니까 다시 80kg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을 한 번에 쭉 줄이면 안 되고, 중간중간에 유지기간을 가지면서 이 세트 포인트를 내려줘야 다이어트를 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는 이론입니다. 자, 유지기간은 다지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다지기에 대한 의미도 말을 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된 다음에 운동과 식단을 조금 풀어줘서 체중이 살짝만 증량된 상태로 유지를 하는 기간을 다지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체중에 상관없이 정체기가 오면 그 기간이 다지기 효과를 내는 기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세트포인트 이론은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자, 만약에 몸이 기억하는 체중이 있고 그 체중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요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최근에는 다이어트를 했다가 조금이라도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이걸 요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요요라는 거의 본래의 의미는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체중이 더 많이 증가하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80kg였던 사람이 저칼로리 굶는 다이어트로 70kg가 된 다음에 80kg 시절에 먹던 음식을 다시 먹으면 80kg보다 체중이 더 높아지는 걸 요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몸이 기억하는 체중이 있고 그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몸이 기억하는 세트 포인트는 80kg고, 그러면 80kg까지는 체중이 늘어나더라도 80kg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80kg보다 낮은 체중이 됐을 때는 80kg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80kg보다 높은 체중이 됐을 때도 80kg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다이어트 전보다 체중이 더 많이 증가하는 요요 현상을 겪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몸에는 지금의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고, 이 항상성 유지하려는 체중을 세트 포인트라고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아닌 건가요? 자, 항상성이라는 거는 현재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반응을 말해요. 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체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현재 체중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태와 체중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자, 같은 체중인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이 적으면 운동 능력이 좋은 날씬한 몸이고요.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뚱뚱한 몸이 되죠. 자, 이두 가지 몸은 체중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몸의 상태는 전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성으로 인해서 몸이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라는 건 있지만, 몸이 기억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체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기억하는 체중이 있고 그걸 세트포인트라고 부르고, 이 몸은 이 세트포인트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이 이론은 어딘가 좀 오류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트포인트의 두 번째 이야기였던 몸이 목표로 하는 체중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세트포인트 2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세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